또다시. 많이 더웠어 어제? 아니 나 빨리 준비해. 학교 가야지. 지각하겠어. 진짜야. 진짜 2006년 그날 왔어 내가. 대박. 엄마. 응? 저기 아빠. 아빠는? 아유 아빠 나가셨지 벌써. 어디 어디? 아니 갑자기 중국 출장 잡혔다고 아침 새바람부터 일찍 일어나가지고. 하필 건강검진 잡혔는데 그냥 못하게 생겼네 또. 엄마, 어? 아빠 오늘 건강검진 꼭 받아야 돼. 아 그러게. 저번에 그냥 빵꾸 나가지고 이번에 꼭 받는다고 그랬는데. 아니 무조건 오늘 받아야 된다니까? 아빠 몇 시 비행기야 몇 시? 어? 3주 걸리는 출장이면 안 돼. 무조건 막아야 돼. 우진아, 너 여기 어떻게... 아빠, 지금 이대로 그냥 들어가면 안 돼, 어? 뭐? 야, 엄마, 그게 뭔 소리야? 아니, 아빠, 지금부터 내가 하는 일 꼭 잘 들어줘야 돼, 어? 어, 배팀장 들었지? 그렇게 됐어. 어, 미안해. 난 이메일로 결과 확인하려고. 어, 그거 보냈어? 아, 잠깐만, 내가 확인해보고. 잠깐만. 내가 잘못해서 우리 잠깐 얘기 좀 하자. 윤대리님? 두 달 동안 연락도 없다가 이제 와서? 내가 바보였어. 내가 괜히 자존심에. 나 너 이렇게 못 보내. 제발 가지마. 안 가면? 뭐 달라지는 건 있고? 나와. 지기야. 아이고 어머 죄송합니다. 제가 괜찮아. 좀 아프세요. 높아가지고. 제 실수니까 제가 할게요. 오, 시기야. 시기야, 내가 잘할게. 가지 마. 내가 잘할게. 우리 결혼하자. 결혼하자, 우리. 뭐 지금 당장은 힘들겠지만 내년쯤에. 어때? 내가 잘할게. 시기야, 결혼하자. 내가 잘할게. 어? 일어나. 왜 무릎을 꿇고 그래. 결혼해줄 거야? 몰라. 어? 사랑해!